네, 오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얘기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외계인을 만난다면, 네, 벌써 누가 눈이 동그래지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외계인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이단적인 소리냐 하고 벌써 저를 의심의 눈으로 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당연히 외계인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저 가정하자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외계인을 만난다면. 사실 이것은 제가 만든 가정은 아닙니다. 제가 신대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강의하시던 교수님께서 문득 이야기하시던 말씀이에요. 그때의 반응도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이 교수 대체 뭔가 이단 아닌가, 신대원에도 이단이 있다더니, 막 이런 반응이었어요. 누군가 외계인은 없습니다 하고 소리쳤어요. 교수님은 뭐라고 설명을 더 하시려다가 하필 그럴 때 꼭 시간이 다 되죠. 시간이 다 돼서 결론만 말하겠습니다. 외계인을 만나면 전도합시다 하고 끝냈어요. 그 후 기숙사로 돌아오는데 한 전사님이 제게 인상을 쓰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교수님 좀 이상하다고. 외계인은 없는 게 당연하고 그럼 거기서 끝내야지. 거기서 만약 외계인을 만난다면, 아무리 만약을 붙여도 그렇게 가정하는 순간 마치 그럴 수도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게 아니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확실히 그런 거 없다고 단호히 부정해야지 자꾸 그런 식이니까 요새 강단의 메시지들도 우유부단해지는 거 아니냐고. 막 여러 가지 문제들, 뭐 동성애 문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만약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엄청 화를 냈습니다. 그 교수님이 교수님을 거의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 취급을 했어요. 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계시면 외계인은 없다. 이게 참이면 대우 명제로 뒤집어서 외계인이 있다면 예수님은 없는 건가요? 만약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 만난, 아니 외계인 만난다면 진짜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믿진 않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외계인의 존재가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 안 믿으실 건가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거듭 말하지만 외계인이 없다고 믿습니다. 없다고 생각한다가 아니라 없다고 강하게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성경을 해석하는 바로는, 성경이 외계인에 대해서 그냥 말하고 있지 않음을 넘어서 그런 존재가 없음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외계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과 사상에 큰 위협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근데 그러니까 하는 가정이에요. 만약 제가 외계인을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여태껏 내가 생각해왔던 건 뭐지? 내가 믿어왔던 건 뭐지? 성경에는 그런 말 안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생각해야 되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많은 생각과 신앙의 상식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어쩌면 그 신앙마저 순간순간 흔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들 알아차리셨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극단적인 가정이에요. 외계인을 만난다면 내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한,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계신 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해석이 되지 않는 일이 내게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물음입니다. 먼저 이러한 혼란, 내 신앙 상식상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 혼란을 겪은 한 사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목격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원래 분명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3년 동안 다니면서 우리는 항상 사도행전의 제자들, 사복음서의 제자들 이제 하면서 이쪽을 무시하지만 무시할 사람들 아니에요.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특히 우리는 베드로를 예수님 3번 부인했다고 해서 우습게 여기지만 그는 결코 용기가 없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모습 보인 게 아니에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잡으러 올 때만 해도 검과 몽치를 가지고 중무장한 병사들이 그들을 둘러쌌을 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예수님 제가 맞서 싸우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위해서 죽을 각오하고 귀를 뚫겠습니다 하고 진짜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던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열두 제자들,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리 했던
열두 제자들이 왜 정작 예수님 잡혀가시자마자 칼 들고 휘둘렀던 베드로도 정작 예수님 잡혀가신 거 보자마자 갑자기 너무나도 나약해집니다. 대번에 흩어져 버려요. 믿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는 세 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할 뿐만 아니라 사실 베드로가 그나마 따라갔지 나머지 제자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이미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래요. 그들은 혼란에 빠진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놀라운 이적의 소유자신데 강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인데 그렇게 믿어왔는데 로마 병정에게 무기력하게 잡혀가시는 거예요. 무력하게 붙들려서 희롱당하시는 거예요. 장차 십자가에 달려서 무기력하게 저주 가운데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입니다. 그때까지 십자가의 의미 이런 거 잘 몰랐던 제자들은 그래서 극심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럼 우리를 구원할 거잖아. 근데 왜 죽어? 왜 십자가에 달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혼란을 겪고 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믿음까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태여 외계인까지 들먹이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말하기에도 부끄러워요. 우리 삶 속에서 외계인이 아니더라도 그보다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일,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흔들려버립니다.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지? 왜 안 되지? 난 왜 어렵지? 이 상황은 대체 뭐지? 해석이 안 돼. 내가 정말 선의로 했는데 오히려 손해만 보고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범죄할 순간에 범죄하지 않고 내 신앙 양심을 지켰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범죄한 사람들은 잘 나가고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괴롭힘 당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 이 해석할 수 없는 고난들, 그때 우리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가도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혼란에 빠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믿음까지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삶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의 두 간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해요.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이 말은 얼핏 들으면 그냥 당연한 말 같습니다. 그냥 그래, 모든 비밀은 하나님께 있지. 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면 모든 비밀이 풀릴 거야.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의문을 해소해 주실 거야. 그냥 그런 평범한 얘기 같아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물어보십시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뭐 옛날 이거 너무 아재인 게 들통났는데. 네, 그런 얘기 같아요. 하지만 그 말이 바로 누구의 입에서 나온지 생각해 보세요. 누굽니까? 요셉. 꿈꾸는 자 요셉.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꿈 때문에 망한 사람 요셉이에요. 꿈 때문에 그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습니까? 꿈 때문에 그의 인생에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만 잔뜩 일어났습니까? 그는 유복했어요. 족장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서 총애 받고 자랐어요. 사랑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왔어요. 노예로 팔려오고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만 일어났어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그 와중에서도 노예로 팔려온 와중에서도 하나님 잘 믿어서 주인 잘 섬기고 또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하고 신앙 양심을 자처시켰는데 그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장차 또 한 번의 배신을 당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정말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호의로 대했는데 또 2년 동안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릴 거예요. 또 배신당할 거예요. 이렇듯 이해할 수 없는 꿈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만 가득한 요셉. 대체 왜 이러지 하고 해야 될 그 요셉의 말 속에 태평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우리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속편한 말이에요. 고생해보지 않은 사람의 말이에요. 요셉은 처음에 꿈을 꾸고 처음 꿈을 꿨을 때 요셉은 그 해석이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벼단들과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고 나서 형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큰 사람이 되겠구나.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그래서 형들도 나한테 절하고 심지어 부모님도 나한테 절하는 것처럼 절할 만큼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하고 자기가 해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들떠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정작 그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노예로 팔려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쁜 일들만 일어나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만 일어나요. 그때 요셉이 하나님께 안 물어봤겠습니까? 이 해석이 무엇입니까? 안 물어봤겠어요? 대체 하나님 그 꿈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대체 그 꿈은 뭐였어요?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셨어요? 하나님 대체 내가 왜 여기 감옥에 왔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는데 내가 정말 손쉬운 길 갈 수 있는 주인의 아내랑 사통해서 나름 잘 대접받을 수 있는 길을 저버리고 내가 신앙 양심을 지켰는데 내가 감옥에 온 것은 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수십 수백 번 물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그에게 대답해 주셨겠습니까? 안 했을 겁니다. 그 침묵 가운데 비로소 요셉이 꺾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꿈을 꾸면 해석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한 요셉. 어떤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래서 내 갈 길로 가던 요셉이 무력감 가운데 꺾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해석이 나에게 달린 게 아니구나. 내가 다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려다가도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니라. 감옥에서도 또 노예 생활에서도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느끼면서 모르겠다. 그냥 나는 모르겠다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건 분명한데 그 뜻은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점점 그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게 해석이 있지 않아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당장은 몰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실 그때를 믿고 기다리게 될 거예요. 그런 요셉은 믿음이 단단해진 사람입니다. 믿음이 그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해석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했을 때 좋은 꿈 꿨잖아 나는 100% 이건 확실한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연약하고 나약하던 믿음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내 인생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그 가운데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거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사인이 아니라 단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의 선하심을 믿는 거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결국엔 나로 어떻게든 최종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됐을 때 그의 믿음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외계인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해석이 안 돼요. 외계인이 나타났다고 가정하고 제가 성경을 해석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석이 안 돼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떠나야 돼요? 아니에요. 내 머리로 해석이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그 이해랑 해석을 뛰어넘어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게 납득이 안 돼도 해석이 안 돼도 내 판단이 안 서도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도저히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공백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외계인이 왜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해석이 하나님께 있겠죠. 뭐 나중에 알려주시든 뭐 어떻게 그냥 끝내 모른 채 죽어서 천국 가서 물어보든 그렇게 되겠죠. 다만 전도합시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내 할 일 합시다. 그 가정의 문제는 이거예요. 그 가정의 해답은 이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외계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 너무 많이 일어나요. 왜 고난이 일어납니까? 차라리 또 나는 나요. 내 주변 사람들, 내 주변에 보는 사람들, 왜 저분이 저 고난을 당합니까? 왜 저 목사님이 저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왜 저 성도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만 가득하고
악인들만 형통하는 것 같아요. 의인이면 오히려 괴로워지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왜 자꾸만 정말 신실한 목사님들 정말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아니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하지만 뭐예요? 끝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더라도 끝내 납득이 안 되더라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해석을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거는 지금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단서들,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지 하는 그 계획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버려둘 리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고 그거 믿어야 돼요. 내 해석 믿지 마십시오. 내 생각 믿지 마십시오. 이해하려고 이해시켜주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나중에 요셉처럼 내 보내기 이때를 위함이군 하고 깨닫게 하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끝내 몰라도 놔두십시오. 우린 그 이해, 그 해석보다 더 뛰어난 거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으니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득하죠. 그럴 때마다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대체 왜 이게 이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이해가 될 때까지, 해석이 될 때까지 계속 그거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상황 좀 바꿔주시면 그새 또 달려와서 아멘 아멘 하고 그냥 기쁩니다 하고 아 그랬군요 하고 납득해야 신앙생활이 다시 진행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될 때까지 일시정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좀 깎아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를 믿지 않은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어떻게 보면 믿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중심은 나인 거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계속 뺑뺑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일 계속 생각나면 그때마다 멈추고 또 하나님 지켜보다가 또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좀 이해해주고 상황 바꿔주고 그냥 공백으로 남겨둘 줄 알아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 믿고 알려주시겠지 아니면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되지 하고 신앙생활에 멈춤이 없는 그런 삶, 신앙에 단절이 없는 삶,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점점 커지는 사람, 정말 신앙에 비로소 신앙의 전진을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해와 내 판단과 내 해석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홍대석의 성도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화에도 찬양하시겠습니다.